계유정난으로 힘을 과시한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하면서 군부인 윤씨는 38세에 왕비가 되어 정희왕후 윤씨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각 의경세자, 해양대군, 의숙공주입니다. 의경세자는 도원군 시절 1450년 13살에 한화의 딸 한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당시 14살에 군부인이 된 한씨는 19살에 세자빈이 되어 궁중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중전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인 세자가 1457년에 갑자기 사망하자 차기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위는 하늘과 땅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의경세자 사망에 세조는 슬픔과 함께 고민에 빠집니다. 둘째 아들 해양대군은 8살, 죽은 의경세자의 아들인 큰 손자 월산군은 4살, 둘째 자산군은 태어난 지 2개월이 채 안 됩니다. 손자보다는 아들 해양대군을 다음번 세자로 선택한 세조의 결정에 세자빈 한씨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입술을 깨물며 출궁하여 사가로 나가 엄한 어머니가 되어 세월을 기다립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강인한 심성과 높은 지성을 가진 한씨는 정치적 야심도 대단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수빈 한씨는 1467년 당대 최고의 권신 한명회의 넷째 딸과 자신의 둘째 아들 자산군을 혼인시켜 사돈 관계를 맺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궁궐을 나와서도 세조와 정희왕후를 정성껏 봉양했고 특히 왕위 결정권자가 될지도 모를 정희왕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1468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정대로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재위 1년을 겨우 넘겨 졸지에 승하하자 차기 왕위를 누가 이어야 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세조비 정희왕후의 결심으로 13살에 자산군을 왕위에 올려 성종이 되었습니다. 성종이 왕이 되고 왈가왈부의 논의 끝에 성종의 생부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존되고 수빈 한씨는 소혜 왕후가 되면서 인수대비가 되었습니다. 성종의 원비 공예왕후가 19살에 후사 없이 사망하자 후궁으로 임신 중인 숙이 윤씨가 왕비가 되어 왕자 융을 출산하면서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평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성종의 후궁들을 시기 질투하는 왕비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결국 폐비가 되고 더 나아가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의 성종과 인수대비가 염려했던 상황이 연산군으로부터 전개되고 인수대비는 손자 연산군의 원한 쌓인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러 1504년 6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릉입니다. 경릉은 수존 덕종과 소야왕후 한씨의 능입니다. 덕종은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의경세자의 시호를 받았으나 둘째 아들인 자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덕종으로 추존되었지요. 원칙적으로 정자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 즉 서쪽 언덕이 왕, 오른쪽 언덕, 동쪽 언덕이 왕비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릉은 오른쪽에 덕종이 모셔져 있고 왼쪽이 소의 왕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분이 각각 세자였고 대왕 대비였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경릉은 서우릉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릉으로 같은 동원에 정자각 하나를 두고 좌우 언덕에 릉을 모신 동원 이각릉이 되겠습니다.